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시간에 이어 2019 중국 FIBA 월드컵에 참가하는 NBA 현역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E조와 F조에 속한 국가들의 NBA 현역 선수들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조에는 미국을 제외한 세 팀, 터키, 체코, 일본 모두 NBA 현역 선수들이 있는데요. 터키는 FIBA 랭킹 세계 17위 팀으로 총 3명의 NBA 현역 선수가 있습니다. 푸르칸 코르크마즈, 세디 오스만, 얼산 일야소바가 그 선수들인데요. 푸르칸 코르크마즈는 NBA 경력 2년의 선수로 필라델피아 76ers 소속입니다. 신장은 2m 1cm, 체중은 86kg으로 슈팅가드 포지션에서 플레이하는데요. 2년 동안 소속팀에서는 크게 중용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그리스에서 열린 아크로폴리스 토너먼트 2019 대회에서는 꽤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월드컵을 기대하게 만들었죠. 다음은 터키 신성, 세디 오스만인데요. 신장 2m 3cm, 체중 97kg으로 좋은 체격 조건을 갖춘 스몰 포워드입니다. NBA 경력 2년으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소속이고요. 루키 시즌에는 중용받지 못해 기록적인 면에서는 큰 임팩트가 없었으나 3점슛 성공률 36.8%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소포머 시즌 땐 주전 스몰 포워드로 출전하여 평균 13득점, 4.7 리바운드, 2.6 어시스트, 그리고 3점슛 34.8%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참가한 아크로폴리스 토너먼트 2019 대회에서는 슛에서 기복이 있는 모습으로 조금은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터키의 공격을 이끌어갈 스윙맨으로서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주목되네요. 이번엔 터키 대표팀 마지막 선수인 얼산 일야소바인데요. 미러키 벅스 소속으로 신장은 2m 8cm, 체중은 106kg이며 NBA에서 11년이나 뛴 베테랑 파워포워드입니다. NBA에서 이 팀 저 팀을 전전하며 전임맨의 느낌을 주긴 하지만 미러키 벅스에서 NBA 커리어를 시작해 결국 지난 18-19 시즌 다시 미러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가는 팀마다 제 몫은 해주면서 좋은 롤플레이어로서 자리매김했죠. 빅맨이지만 3점 슛이 준수한 편이라 현재 NBA 트렌드인 스페이싱 농구에 적합한 선수이며, 경기 내내 쉬지 않고 뛰기 때문에 팀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선수이기도 하죠. 그리고 보드 장악력도 좋기 때문에 리바운드를 잘 잡습니다. 체코는 FIBA 세계 랭킹 24위로 이번 FIBA 월드컵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팀으로 각오가 남다를 것으로 생각되며, 워싱턴 위저즈 소속의 가드 토마스 사토란스키 선수가 있습니다. 신장 2m 1cm에 체중 95kg의 가드 포지션 치고는 아주 좋은 체격 조건을 갖추고 있고 NBA 경력은 3년입니다. 루키 시즌에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 소포머 시즌부터 3점 슛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NBA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무려 22.2%를 끌어올렸죠. 3년 차였던 18-19 시즌에는 워싱턴 위저즈의 주전 포인트가드 존 월의 부상으로 슈팅가드에서 포인트가드로 보직을 변경함과 동시에 선발 출전 기회를 많이 부여받아 팀 공격을 주도적으로 조율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경기 운영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양계 가드 포지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체코 대표팀은 특히 공격에서 사토란스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FIBA 세계 랭킹 48위의 일본인데요. 놀랍게도 NBA 선수가 두 명이나 있고 바로 와타나베 유타와 루이 하치무라죠. 와타나베 유타는 멤피스 그리즐리스 소속으로 NBA 경력 1년의 새내기 선수입니다. 신장은 2m 6cm, 체중은 92kg으로 스몰 포워드 포지션에서 플레이하는데요. 루키였던 지난 18-19 시즌에는 팀에서 크게 중용받지 못하며 고작 15경기를 벤치에서 나왔고, 출장 시간이 굉장히 적었던 만큼 개인 기록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미 있었던 것은 2004년 피닉스 선즈에서 뛰었던 첫 일본인 NBA 리거 타부세 유타에 이어 두 번째로 NBA에 진출한 일본인으로 기록되죠. 2조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선수는 우리나라 농구 팬분들 사이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루이 하치무라인데요. 2019 NBA 드래프트 1라운드 9픽, 무려 로터리 픽으로 워싱턴 위저즈의 부름을 받은 전도 유망한 선수입니다. 신장은 2m 3cm, 체중은 104kg으로 굉장히 탄탄한 체격을 갖고 있고 양계 포워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몰 포워드로 분류하는 편입니다. 지난 18-19 시즌 곤자가 대학 3학년일 때 평균 19.7득점, 6.5 리바운드, 1.5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야투율과 3점 슛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1학년부터 계속해서 무섭게 성장해왔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그리고 얼마 전 독일과의 친선 경기에서 무려 31득점을 폭발시키며 독일을 침몰시키는데 크게 일조하기도 했죠. 같은 조에 미국 대표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참 관심이 가고 특히 루이 하치무라가 얼마나 해줄지 주목되네요. 이번엔 F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조에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리스, 브라질, 몬테네그로 세 팀의 NBA 현역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는 FIBA 랭킹 세계 8위로 총 2명의 NBA 현역 선수들이 있는데요. 바로 아데토쿤보 형제 타나시스와 야니스입니다. 타나시스 아데토쿤보는 15-16 시즌 NBA 경력이 1년 있긴 하지만 단 두 경기밖에 출전을 못하고 하부 리그인 D리그와 유럽 리그를 오가며 플레이했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19-20 시즌 자신의 동생인 야니스가 있는 미러키 벅스에서 플레이하게 되었죠. 신장 2m 1cm, 체중 92kg의 스몰
포워드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이며 아데토쿤보 집안답게 역시나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 중에 번뜩이는 덩크들을 많이 선보여 눈이 즐거운 농구를 펼치죠. 다음은 NBA 18-19 시즌 MVP를 수상했던 The Greek Freak 야니스 아데토쿤보인데요. 현재로선 명실상부한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BA 6년 경력의 그는 신장 2m11cm, 체중 109kg이라는 무지막지한 신체 조건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운동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플레이를 보여주죠. 농구의 5개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도 가진 선수이며 지난 18-19 시즌 평균 27.7득점, 12.5리바운드, 5.9어시스트, 1.3스틸, 1.5블록을 기록해 공수 양면에서 미친 듯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유일하게 흠이 되는 부분은 슈팅인데요. 커리어 평균 3점슛 성공률이 27.7%로 슛의 정확도 부분에서는 아직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과연 이 그리스 괴인은 자신의 팀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번엔 FJ 두 번째 팀, 휘바 세계 랭킹 12위의 브라질입니다. 총 2명의 NBA 현역 선수가 있으며 바로 브루노 카보클로와 크리스티아노 펠리시오입니다. 브루노 카보클로는 신장 2m6cm에 체중 98kg의 스몰 포워드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로 멤피스 그리즐리스 소속입니다. 95년생의 어린 나이에 NBA 경력이 이미 5년이나 있지만 중용받지는 못하며 5시즌 동안 69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죠. 지난 18-19 시즌 34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평균 8.3득점, 4.6리바운드, 1.5어시스트, 1.0블록으로 절반 정도를 벤치에서 나온 것 치곤 꽤 잘했어요. 3점슛 성공률도 꽤 괜찮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 선수의 장점은 어마어마한 윙스팬인데요. 양팔을 벌린 길이가 무려 2m31cm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더 성장하는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다음은 크리스티아노 펠리시오인데요. 신장 2m8cm, 체중 120kg의 든든한 체격을 지닌 센터 포지션의 선수로 NBA 경력은 4년입니다. 시카고 불스 소속으로만 4시즌을 뛰었으며 대부분 벤치에서 출전했어요. 높은 야투율과 강력한 보드 장악력이 강점이고 저돌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갖고 있죠. 하지만 NBA에서는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운 선수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팀인 휘바 세계 랭킹 28위의 몬테네그로는 이번 2019 휘바 월드컵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팀이기도 하죠. NBA 8년 경력의 베테랑 센터 니콜라 부세비치가 버티고 있는데요. 신장 2m13cm, 체중 117kg의 좋은 체격 조건을 갖춘 그는 커리어 평균 15.7득점, 10.1리바운드, 2.4어시스트, 0.9스틸, 0.9블록을 기록할 정도로 NBA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7-18 시즌부터는 3점슛도 장착해 페이싱 농구에 특화된 선수로도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 18-19 시즌에는 평균 20.8득점, 12.0리바운드, 3.8어시스트, 1.0스틸, 1.1블록을 기록하며 생애 첫 NBA 올스타에 선정되기도 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죠. 몬테네그로의 골밑은 부세비치 선수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든든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E조와 F조 총 6개국에 있는 NBA 현역 선수들에 대해 소개드려보았는데요. 역시나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일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주목되고 특히 미국과의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습니다.